김승효 이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2015년 11월 검찰이 한화고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31일 김승효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다음 날 김가경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75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제32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김가경 현 이사장은 검찰 동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나 뭐 부정 이런 것들은 이제 고위 권력과 관련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부정 행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그분들과 연관돼 있는 거의 어떤 바운데리 내에서의 수사에서의 어떤 뭐 외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화고는 여러모로 참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가 한화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뒤인 11월 30일. 담당 검사가 한화고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019년 10월 정교조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재우 사장과 김승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고발인 조사를 나갔었는데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뒤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요? 1년여 정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평가위원 두 명을 불러서 이것이 당신의 필체인가 확인하는 작업들, 이거 정말 기초적인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조차를 안 했던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왜 1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 했던 것일까? 고발 접수만 지금 그게 아마 일부에 있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게 아마 고발 접수만 일부에 됐다가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당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고발 접수만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수사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검찰이 손을 놓고 있던 한화고 사건이 다시 떠오른 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교육청에 국정감사가 있던 날. 교육감님. 예. 이 전형평가표 이거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육안으로 봐도 명백히 다른 필체인데요. 한화고 편입학 서류의 서명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유력 언론사 사주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21일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기 실적 관련해가지고 오늘 저기 네? 선생님 저기 실적 관련해가지고 저 다른 실적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검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수상한 필적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1번은 의지, 2번은 시간, 3번은 능력인데 이당 2015년에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형사 5부. 그런데 결재 라인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김도균 검사가 현재 서부지검의 차장 검사입니다. 일종의 의식을 공유하잖아요. 검찰의 무오류 신화. 우리는 오류 없다. 공정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뭐 내 선배, 후배 뭐 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놓고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사건인데 유리한 사정만 모아가지고 불기소 결정문 쓰기로 마음먹은 사건인데 그걸 왜 굳이 증거를 확인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까? 한화고 편입학 비리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혹시 나 그때 담당하셨던 검사님이 지금 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좀 도출하신 건가 이미. 그러시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그런 부분 고려 없이 그냥 법과 원칙에서 철저히 수사합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동아일보 사주의 딸은 한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습니다.